기말사세로서서 어찌나 끝을 안쪽으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오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해서 손 목 길이 교차합니다. 위의 팔은 아래로, 아래 팔은 위로 서로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엄지손을 안에 밖에 넣으면서 쭉쭉 손가락을 펴보세요. 방아쇠 주먹으로나 50견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목 뒤 어깨가 아픈 분들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위아래로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손가락을 쭉쭉 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해보실까요? 최대한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실 때 손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 목 뒤 어깨의 근육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배꼽 위치 정도까지만 손을 가져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 마시면서 팔이 만세하듯 머리보다 뒤로 내쉬고 엉덩이를 칩니다. 머리 위에서 엉덩이로, 머리 위에서 엉덩이로. 목 뒤 어깨가 아프다거나 또는 50견이 있거나 팔이 늘어진다거나 상체의 체지방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좀 새벽이라 소리를 내면서 하기가 주변에 불편할까봐 저는 소리 없이 하지만 소리가 딱딱 날 정도로 위아래로 퍽퍽 소리가 나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좀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면 천천히 하셔도 좋고요. 최소 100번 정도를 반복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다 보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때 엄지발끝에 힘을 주고 꼬리뼈는 앞으로 밀고요.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5, 6, 7, 8, 9, 10. 자, 그리고 좌우로도 하나, 둘, 비틀어서 몸통 옆에 밤새 긴장된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요. 명치에 쌓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좀 해소하겠다 생각하면서 툭툭 팔을 던지는, 그리고 몸통을 툭툭 칩니다. 자, 이것도 소리가 퍽퍽 나게 하셔야 되는데요. 네, 새벽이라 좀 조용조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부도 소리가 날 정도로 퍽퍽 쳐보세요. 하복부의 문제가 좀 따뜻해질 때까지 자극합니다. 자, 그리고 양발을 붙이시고요. 지금 켜는 기지개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리에서 하셔도 좋아요. 숨을 마시면서 쭉 늘리시고요. 내쉬면서 손, 목을 돌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위로 하시고 내쉬면서 내리시고요. 다시 숨을 마시면서 들어서 뒤꿈치로 제기를 차듯 하나, 둘, 뒤꿈치를 들어옵니다. 이때 좀 리드미컬하게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래서 심박동을 좀 올려놓으면 순환이 잘 되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전의 방법으로 다리를 골반의 두 배로 바르보세요. 다리 안쪽에 늘어진 근육들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변보는 부위와 항목괄약근을 조이면 배 안쪽에 코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항목괄약근 있는 부위를 강하게 조이게 되면 감정을 좀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마시면서 만세하듯 팔이 머리보다 뒤로 가게 해서 쭉 끌어올리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을 누가 쭉 당겨준다 생각하시고 어깨까지 올려보세요. 입꼬리를 완전히 확장했다가 숨을 내쉬면서 머리 위 백회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혈관이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내려가시고요. 목 뒤 어깨가 약한 분들도 여기에서 멈춥니다. 자, 그리고 괜찮은 분들은 조금 더 내려가 보실까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셔도 좋고요.
양쪽 발목을 잡고 기다림척을 줬습니다. 등 뒤에서 꽉지를 껴서 편안하게 이완하면 심장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양손을 머리 옆으로 가져가시고 천천히 다리 안쪽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시고 목에 힘을 빼고 척추바디 하나하나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양발을 모아보세요. 무릎 사이에 종이를 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힘을 바짝 주고 다리 옆에 허벅지를 이렇게 눌러보면 돌처럼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고 엄지발끝에 힘주고 새끼발가락을 천장 쪽으로 당겨보세요. 네 개의 발가락이 들릴 수 있도록 엄지발끝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다리 안쪽에 힘을 바짝 주고 꼬리뼈를 앞으로 밀게 되면 몸의 중심이 지켜지면서 편안하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을 늘리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조절을 원할 때는 더 많이 조여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되 일반적으로는 어깨에 긴장을 푸세요 하는데요. 가을에는 폐와 대장이 약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더 위로 가운데 손가락을 쭉 당겨서 위로 하시고 꼬리뼈를 밀어서 가을 계절에 맞게 약간 냉해진 계절에 맞게 숨을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목 뒤 어깨의 긴장을 푸시고요. 눈 안쪽에서 다리 뒤로 흐르는 관광경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 이 동작은 종아리와 허리를 가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손목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다리를 골반의 두 배로 벌리시되 엄지 발끝을 꼭 안쪽으로 하시고요. 다리 안쪽이 타이트하게 내 척추와 골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지면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시고요. 내쉬면서 왼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습니다.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다리 안쪽과 하복부에 힘을 주고요.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발을 잡고 왼손을 봅니다.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요. 내쉬면서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겨보세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여서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셔도 좋아요. 다시 반대로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반대로 내쉬고 마십니다. 마시고 내쉬고요. 자, 막힌 쪽을 주먹을 쥐어서 반대쪽에 넣고 막힌 쪽을 위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교호흡만 새벽에 5분에서 10분, 가능한 20분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뇌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서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안하게 자세를 이완합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고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했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나가게 하는 복식호흡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라고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원래 쉬었던 숨이기 때문에 자연호흡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각기 다 다르게 붙여질 수 있어서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시원하게 연 상태에서 사랑사랑 불어오는 새벽의
초가을 그 아름다운 향기를 좀 느껴봅니다. 해가 좀 약해지는 가을에는 폐와 연결된 피부도 좀 거칠고 약해질 수 있다 보니까요. 훈욕을 하면서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잠시 훈욕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혹시 고흡을 그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의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의 명상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모든 수행서나 종교 철학서를 보면 또는 깨달은 분들의 글만 봐도요. 마지막에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게 나눔입니다. 예를 들면 성자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같은 수행 방법을 하지 못했겠죠. 아유, 내가 너무 어렵게 깨달았어. 아유, 나만이 갖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어렵게 깨닫거나 아니야, 아무도 깨닫지 않고 나만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는 성자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크게 나누려고 하고 완벽히 나누려고 하시죠.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뼈와 살과 피까지 나누겠다 하는 의지로 나누어주는 걸 헌신의 요가라고도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 나눌 수 없다. 그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범부들은 일상에서 물건이나 말이나 행동을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좀 깨달아서 그렇게 깨달은 분들처럼 나누면 좋긴 하겠지만요. 지금 당장 내가 좀 삶이 불편하다면 진실되게 계산하지 않는 진심으로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통장에 1,000,000원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나누는 것과요. 통장에 100,000원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나누는 건 화끈한 마음의 통장의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다가도 옆 사람이 얼마나 나누었나, 저 사람이 또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렇게 힐끗힐끗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미 마음의 통장을 비우는 행위라고 봅니다. 물질적으로 나눌 때 그 물질의 마음에 진심으로 따뜻함과 계산하지 않음과 상대의 고통을 지우는 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물질. 물질은 항상 세계관으로 보면 낮은 단계에 해당하죠. 찰나와 같은 순간에도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건 영원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보다 더 큰 나눔이 아까 말씀드린 성자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건데 아주 밑단계에 해당하는 그 물질적인 것도 나누지 못한다면 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그 전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는 행위가 적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많이 느껴질 때는 내가 진심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 마음의 나눔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지금도 내 통장이 이렇게 비었는데 이 남은 것을 나누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꽉 쥐고 있으려고 하죠. 그럼 이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가라앉고 그 지금의 고통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건 이만큼 내 삶의 폭이 확장되는 거고요. 이 삶의 폭이 확장된다는 건 유일한 방법이 나눔밖에 없던 겁니다. 마음도 똑같다고 보는데요. 마음 요만한데 그 마음을 크게 해서 넓게 주려면 요만한 마음을 깨고 그 다음에 나눌 때 내 마음의 폭이 커지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나는 좀 고요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순간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나누었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
이러고 마음의 문을 조금 더 닫아버리면 그 닫혀진 마음 안에서 마음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미워하게 된다고 봅니다. 마음의 나눔도 물질적인 나눔도 그 벽을 깨고 크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깨고 넘어선 그 문과 벽의 크기만큼 나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오늘 하루는 얼마나 진심으로 나누기를 바라고 또 실천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손을 막 떨면서 통장을 훅 쥐고 있기를 또는 머리와 가슴을 움켜쥐고 절대로 사랑이나 따뜻한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지식이라든지 방법을 나누는 건 아까워.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나는 즐길 거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명상의 주제를 잘 고민해 보신다거나 숨의 숫자를 세신다거나 또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아미베다 바라님께서 말씀하신 숨의 숫자를 세는 법을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숨둘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세고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이렇게 내려가서 숨의 숫자를 세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숨의 숫자를 세는 동안 뇌는 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보다 더 단순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잠시 편안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항상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목뒤와 어깨의 긴장은 편안하게 푼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머리에서 목, 가슴, 복부,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긴장을 풉니다. 자, 이제 근육의 긴장을 풉니다. 잠시 무료한 마음의 바다로 마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나누겠다 의지를 세워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돌려받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순수함을 채웁니다. 돌려받으려는 마음은 나눔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하고요. 오히려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계속 명상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고요한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 바닥에 열을 내서 손 바닥에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첫 번째 행위인 손에 항상 빛나는 나눔, 상대방의 고통을 지울 수 있는 그 나눔을 행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나를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생각들을 지웁니다. 그리고 내면의 빛에 집중하시고 내면의 향기에,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귓구멍 안쪽까지 자극하시고 귓볼 아래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목 뒤도 마사지합니다. 마음의 무게를 두루두루 삶의 무게도 두루두루 펴봅니다. 마음의 크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하겠다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멱지도 지그시 누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누르시고요. 목걸이와 사이사이를 자극하고 복부를 마사지합니다. 등 뒤를 마사지해서 심장과 허리의 긴장을 풀고요. 무릎의 긴장을 풉니다. 특히 무릎이 약하거나 무릎을 다친 분들은 지금처럼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는 걸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보세요. 다리를 앞쪽, 옆에, 뒤에까지 자극하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가락 전체를 꼭 꼼꼼하게 자극합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앞에 한 동작이라든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의 집중법을 조금 더 유지하고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